안녕하세요. 금빛데디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터랑 변속기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볼게요. 일단 모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결국에 모터는 변속기랑 물려서 전기를 받아갖고서 이제 회전하는 힘으로 들어온 날이기 때문에 모터 변속기는 좀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좀더 모터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이 250, 2204 이런 모터 규격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아보시고 하시는 게 좋은데, 단순하게 이제 이 수치값 이감만 갖고 뭐 RPM하고 코어 사이즈만 가지고 이 모터에 대해서 모든 걸알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터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걸 알려면은 이 모터 제조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데이터 스펙을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데이터 스펙을 모르고서 변속기나 이런 걸 선택을 하면 결국에는 모터 효율도 안 나오고 또 실제로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비싼 모터를 사놓고서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무게만 나가고, 큰 모터 달면 무게만 나가고 전기만 많이 쓰고, 네, 그래서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제 벡터에 달아놓은 지금 F40, 네, 타이거 모터의 F40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왜이 타이거 모터를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데이터 시트가 공개가 잘돼 있고 얘네들이 드론 모터를 좀잘 만들어요. 네, 튼튼하고 내구성도 좋은 편입니다. 지금 제가 달아놓은 건 F40 3 2400kV짜리 모터입니다. 그 모터에 대해서 조금 데이터 시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무 제가 진지 빠는 것 같은데, 이게 드론은 결국은 돈을 많이 쓰는 거잖아요. 네, 돈을 쓰는 거기 때문에 진지를 안뺄 수가 없어요. 진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헛돈 쓰고 중복 투자하고 드론이 싸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근데 대략적으로 모터의 큰 규격이 나오죠. 뭐 어떻게 모터 크기, 뭐홀 사이즈, 여기 뭐 보터 사이즈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모터 샤프트 축, 이쪽 부분에 모터 샤프트, 죄송합니다, 손으로 이렇게 깨작깨작 버릇없이, 그리고 모터 막 떨어지네요. 제가 지금 막 늘어놓고 하고 있어서 깨작깨작 거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모터 사이즈, 그리고 미리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보를 알아보시고요. 여기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KV 2400, 그 다음에 인터널 레지스턴스, 뭐 저항값이 얼마고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제일 중요한 정보는 여기 있습니다. 자, 모터 무게 34.5g이죠. 그 다음에 모터에 적합한 배터리 셀 수, 3에서 4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모터에다 쓸수 있는 최대 전류는 한 4셀 정도, 한 18V 안쪽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17V 안쪽으로 사용을 하신 거죠. 왜냐하면 4셀 배터리가 만충을 하면은 저희가 보통 16.8V 만충을 해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쓰는 거고, 맥스 파워 559W 나와 있죠. 맥스 파워 5W. 당연히 이게 수치가 높으면 높습니다. 자, 와트는 뭐좀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그냥 쉬운 얘기로, 와트는 볼트 곱하기 암페어입니다. 와트는 볼트 곱하기 암페어 하면 와트가 나와요. 네, 그래서 얼마만큼의 암페어 전류를 쓰면은 뭐 이게 출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맥스 서렌트 36.5A, 요게 중요합니다. 이 36.5A라는 건 요만큼까지 최대 전류를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터에는 30A 이상, 35A, 30A 이상의 변속기를 사용을 해야 제대로 된 성능을 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 전류가 40A까지 흐르는 걸 선택을 하면 적당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부터 좀 언더로 흐르는 게 좋죠. 35A 정도, 맥스로 35A 정도 흐르는 변속기를 쓰시면 좋습니다. 그거보다 센걸 쓰면 탑니다, 모터. 예, 40A 넘어가 버리는 거 쓰면 보통 모터가 타고 열화가 오겠죠. 모터가 뜨거워지면 자력이 손실되고 뜨거워지겠죠.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얼마만큼의 어떤 전압의 배터리를 써야 되고 얼마만큼의 힘이 있고 얼마만큼의 전류를 쓰는지 요걸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좀 보기 어려우신가요? 잘 보이도록.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중요한 분이 제가 좀 줌을 하겠습니다. 네, 자, 잘 보이시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게 보실 때는 게 요게 지금 제가 다 쓰고 있는 모터고요. 네, F403 2400kV짜리 모터인데 여기에 여기 달5045요 프로 트라이 블레이드라고 써 있죠. 요런 프로펠러가 있어요. 날이 세개 달린 프로펠러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여기 달려 있는 이 프로펠러는 규격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515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50이라는 거는 인치고요. 45는 각도예요. 4.5도 45도 기울어 있다는 거고요. 프로펠러 각이. 그다음에 이거는 프로펠러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길이의 프로펠러를 썼을 때 나오는 스로틀 값을 쓰고 스로틀 값을 50% 줬을 때 나오는 출력이에요. 그러니까 모터가 4개니까 출력은 곱하기 4를 하면 됩니다. 출력 값이 나오죠. 그리고 최대 맥스, 모터 한 개에서 1.3km 정도.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은 어느 정도 값이어야 되고 전류는 어떻게 돼야 되고 회전 값은 어떻게 나오고 파워는 몇 와트가 나오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맨 마지막에 효율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최대의 스러스트를 내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전류를 소화하는지가 전류가 필요한지 나오는 겁니다. 그 마지막에 적중 온도, 최대 온도, operating temperature라고 돼 있죠. 적정한 온도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열되지 않게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걸 기준으로 보시면 효율이 어떤 모터가 좋냐? KV가 높다 그래서 RPM이 높은 게 아닙니다. 절대. 그죠? RPM 차이 거의 없어요. 2600 KV, 여기는 2700 KV고 여기 똑같은 프로펠러를 쓰고 똑같은 배터리를 전원을 볼트를 밀어넣죠. 스러스트 차이가 이쪽이 조금 더 높아요. RPM 차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와트 순수 이쪽이 높죠. 그래서 이 데이터 시트를 꼭 여러분들이 꼭 보고 넘어가셔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바로 배터리 효율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터를 쓰고 배터리 큰 거, 왕창 큰거 갖다 넣었다. 그럼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죠? 이 규격의 모터를 쓰고 배터리 왕창 큰거 갖다 넣었던 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 모터에 작은 가벼운 모터 배터리를 넣는 게더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용량이 작은. 그래서 요 시트를 꼭 보시고 어떤 여기 보시면은 여기다 암페어도 여기 40암페어네요. 그죠? 2600K는 맥스 40암페어. 어떤 변속기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어떤 배터리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여기 이게 이걸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모터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변속기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30암페어니까 더 40암페어니까 좋다. 용량이 크다고 좋은 게 아니라 모터가 버틸 수 있는 전류값을 밀어넣어 줄수 있는 변속기를 선택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 데이터 시트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거 안 보고서 그냥 이렇게 남들이 하니까 이렇게 하면 결국엔 미스가 한 번씩 납니다. 그럼 뭐 모터가 타거나 변속기가 타거나 이런 일이 생기죠. 모터 변속기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 시트를 꼭 보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추력이 이 스러스트라는 거 추력이고 요거는 RPM인데 추력이 높다라는 건 뭘까요? 이제 말 그대로 드론이 뜨는 힘. 드론이 귀여운 드론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드론이 이렇게 이륙하는 힘이 좋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걸 밀어줄 프로펠러가 밀어주는 힘이 좋다는 거예요. 같은 프로펠러를 썼을 때 밀어주는 힘이 얘가 약간 더 셉니다. 한 60g 정도. 한 개당 60g이니까 4개면 120g이겠죠. 그 다음에 RPM이 조금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갈수 있죠. 그래서 KV가 높은 게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출력을 내려고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45암페어가 들어가야 돼요. 여긴 40암페어. 그죠? 그러면 이 암페어를 받쳐주는 배터리를 쓴다 그러면 더 두껍고 무거워지겠죠. 그럼 뭐 돈돈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이 가볍거나 얇거나 출력이 충분히 나오는 프레임이라 그러면 굳이 높은 케이블을 쓰는 필요는 없어요. 본인의 프레임 스타일에 맞게 모터를 선택하고 연속기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모터 이야기가 좀 길어졌네요. 그럼 이제 변속기 이야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변속기는 타입이 보통 이렇게 낱개로, 이게 조금 더 가볍네요. 이렇게 낱개 타입으로 나오는 이런 개별 변속기가 있고요. 개별 변속기 보이시나요? 예, 개별 변속기 상표를 띄워놨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네 개의 변속기를 하나로 합쳐놓은 4인원 변속기라고 합니다. 4인원 변속기, 이거는 하비빙 40A짜리 변속기인데요. 요런 변속기를 또 쓰기도 하고, 이렇게 개별로서는 이런 변속기를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QAV형 드론에서는 이렇게 개별 암대가 넓기 때문에 이렇게 개별 변속기를 이렇게 모터에 연결해서 무거운 변속기 보호용 메탈 가드죠.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이런 X형 프레임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 안쪽에 지금 바로 보여드린 요 변속기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변속기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드론 스타일에 맞는 변속기, 4인원 변속기나 혹은 개별 변속기들을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건 모터랑 궁합이 맞느냐. 네, 이 모터에 적절한 전류값을 공급해 줄수 있느냐. 네, 이런 게 중요합니다. 뭐 콘덴서 이야기는 변속기 이야기를 다음 편에 또 이어가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콘덴서는 사실 저도 뭐 조금 더 배우고 있는 입장이라서 콘덴서가 달린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런데 요거는 좀 의견이 분분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콘덴서 얘기는 좀 이게 없다고 이 콘덴서가 없어도 뭐 변속기가 동작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뭐 안정성 때문에 많이 달고는 있는데요. 요거는 좀더좀 경험을 좀더 쌓아서 여러분들하고 좀더 이야기를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자, 변속기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요거 변속기를 선택을 하는 부분하고 이제 다음 회에서는 FC, 플라이트 컨트롤러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인원 변속기에 대해서 좀할 얘기도 많고요. 개별 변속기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좀 차이가 있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거 30A 변속기, 이거 20A 변속기, 리틀비 20A, 이게 아마 ZZW 플래시 30A입니다. 변속기고요. 이거는 하비빙 40A 변속기. 뭐 변속기는 뭐 여러 가지 브랜드마다 종류가 많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이해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변속기 얘기, 모터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FC와 변속기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